지난 14일 금정역 환승센터가 무산됐다는 주민 설명회 이후 시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군포시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인데 시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내 154개 광역철도 가운데 7번째로 이용률이 높은 금정역. 하지만 좁은 공간과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역사 개량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군포시는 지난 14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낙후된 금정역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기대했던 환승센터 대신 역사 개량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그 호스펜트가 있어야 같이 안에 있는 이용객들도 나와주고, 그러면은 밖에 나와서, 물론 이제 버스를 이용할 손님들이지만은, 일단은 밖에도 사람들이 많이 유동이고 있어줘야 주변에 같이. 지난해 GTX-C 예타 통과 소식과 함께 살아났던 부동산 열기가 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무산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영향은 없진 않겠죠. 없진 않겠죠. 사람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여기 다 분위기가 되게 괜찮을 것 같다고 이제 판단이 됐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무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군포시는 오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이제 일반 환승센터로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시민들이 이제 원하는 어떤 그림은 어떻게 보면 일반보다는 복합 쪽에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반 환승센터는 역사를 건들지 않고 버스와 지하철 환승이 가능한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 복합 환승센터엔 대중교통 환승시설과 더불어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국도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환승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복잡한 금정역사 내부가 변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또 현재 GTX 신호선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환승센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 설명합니다. GTX 신호선이 확정되고 현재 기본과 타당성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일반 환승센터를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용역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 이것이 저희 군포시 의견인 겁니다. 2025년 착공 예정인 GTX 신호선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환승센터 논의가 가능해 보이는 상황. 금정역 환승센터에 대한 군포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풀어가야 할 문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